이문세 씨에 대한 뭐 기억이라든지 추억이 뭐 좋아하는 노래라든지. 좋아하는 노래는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네, 가을이 오면. 그 노래 좋아하고. 사실 어떤 추억이 딱 있는 건 아닌데요. 그 세대는 아니야. 네. 이건 그냥 되게 뜬금없는데요. 어. 유관순 선생님 이제 이화여대 이제 현대무용과 교수셨는데. 아. 네, 사위야.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사위야, 사위, 사위, 맞아. 네, 어, 사위야, 맞아. 그래서 뭔가 아는 선생님의 사위야, 맞아, 맞아. 그냥 뭐, 아, 뭐 맞아, 그렇게 맞아. 알게 된. 아, 맞아, 사위야, 네. 사위야. 네, 제 기억으로는 3대 뭐 있어가지고. 마삼 트리오. 어, 그 네, 누구였지? 유열? 유열, 유열, 유열. 이문세, 이수만. 이수만. 아. 세 가지 스타일 골라 타세요. 저도 약간 김편이라 가지고 네, 말상했어. 거기 안 못 끼실 것 전혀, 같아. 전혀 못 끼실 것 같아. 이용훈 씨하고 이문세 씨 그 두 분의 어떤 그 파트너십 이런 거는 정말 에, 많이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문세 3집인가에 이제 이용훈 이문세가 결합해서 이제 네, 그렇죠. 음반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3집, 4집, 5집이 그 다 밀리언셀러. 맞아 맞아. 예. 제 기억으로는 5집이 나왔을 때 그때 그 나온 LP가 우리나라에서 네. 최초로 4,000원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3,000원, 3,500원이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레코드 소매점에서 불매 운동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 왜 이문세 씨가 너무가 인기 있으니까 어. 이문세 씨의 인기를 얻고 레코드사에서 4,000원으로 올렸다. 아~ 그 정도로 유명한 우와. 그런 LP였었죠. 누군가가 누구를 이제 알아준다는 것, 특히 연예계라든지 이런 쪽은 정말 중요해요. 네. 이문세 씨가 이영훈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이영훈은 내게 나무 같은 존재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관계가 거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누구 좀 있어요, 그렇게? 나를 알아주고. 저는 사실 회사 대표님. 아, 네, 네. 사람 엔터테인먼트. 네, 네. 되게 신기하게 시네 에서 찍은 사진 하나만 보고선 어. 만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그 후로 전혀 잡음 없이? 네. 뭐 분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제가 그 정도로 돈을 전혀 벌고 있지 않아서. 전혀 위화감 없이. 네. 그래서 그렇게. 그때 당시에 회사 들어가고 나서 이제 상업영화도 하게 되면서 예리가 제일 예쁘다. 세상에서 예리가 제일 예쁘다. 이런 아. 얘기를 너무 서슴없이.